마술을 시작하기 전 카드를 확인합니다. 카드를 섞어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하는 만큼 카드를 들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섞여서 나온 첫 번째 뒷면 카드를 확인합니다. 카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카드를 덱 사이에 놓고 섞겠습니다. 탑에 있는 카드 4장을 덜어냅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카드는 아닌가요? 바닥에 내려두고 두 번째 카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도 아닌가요? 나머지 두 장도 모두 보여드릴게요. 여기 4장의 카드 중 관계 카드는 없습니다. 맞죠? 손가락을 튕기면 조커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카드도 조커. 세 번째, 네 번째도 모두 조커 카드입니다. 다시 손가락을 튕기면 관계 카드인 조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닉 트로스트의 에브리웨어 노웨어였습니다. 다섯 장의 카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커 두 장과 빨간 숫자 카드 세 장입니다. 6하트, 8다이아몬드, 9하트를 쓸게요. 왼손에 조커, 6하트, 조커를 올립니다. 8다이아몬드와 9하트를 순서대로 올립니다. 카드 덱의 탑에 올려둡니다. 카드 포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컷 디퍼 포스를 쓰겠습니다. 절반 이하를 먼저 뒤집은 뒤 한 번 더 많은 양의 카드를 덜어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뒷면 카드를 바닥에 내립니다. 오른손 카드를 바닥에 내려두고 왼손 카드 덱 위에 기억한 카드를 올립니다. 처음 탑에 두었던 조커가 관계 카드가 됩니다. 조커를 왼손 위에 올리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오른손 뭉치를 위에 올리고 더블 언더컷을 합니다. 더블 언더컷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상단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관계 카드인 조커는 탑에 있습니다. 탑에서 4장을 덜어내겠다고 합니다. 4장을 보여주면서 다섯 번째 카드 밑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4장처럼 5장을 덜어냅니다. 왼손 카드 뭉치는 옆에 내려두고 4장을 잡습니다. 카드를 잡고 정리하면서 탑 2장을 더블로 잡습니다. 더블 리프트 턴오버를 합니다. 관계 카드인지 물어보고 다시 더블 리프트를 합니다. 탑 1장을 바닥에 내릴게요. 손엔 4장, 탑 3장을 트리플 리프트 턴오버 합니다. 트리플을 잡는 방법은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다시 트리플 리프트 턴오버 해서 한 장을 내립니다. 오른손 엔드 그립으로 잡고 왼손으로 바텀 한 장을 뺍니다. 왼손 한 장을 먼저 내리고 오른손 두 장을 탑에 놓습니다. 카드의 현재 상태입니다. 오른손에 잡고 왼손에 한 장씩 세 장을 내립니다. 오른손에 남은 두 장을 더블 리프트 턴오버 합니다. 탑 카드 한 장을 바닥에 내립니다. 오른손 탑 두 장을 왼손에 내릴게요.
오른손 남은 두 장을 더블 턴오버하고 한 장을 바닥에 내립니다. 왼손에 한 장만 내리고 오른손 더블 리프트 턴오버. 관객이 보기엔 네 장 전부 조커로 바뀐 효과입니다. 카드를 통째로 뒤집어서 M슬립 카운트를 합니다. 네 장의 관객 카드가 모두 사라진 효과입니다.